그래서 고객은 뭐냐면 파이낸스 쪽에서 들어오고 제품 쪽에서 들어오고 마케팅 들어오고 영업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세일즈는 혼자 개인기로 하는 거예요. 네. 설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세일즈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 38%까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고객은 이미 고객 내부에서 하나의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들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네. 세일즈 조직은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 조직이나 전략 조직, 상품 조직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싸우죠? 이렇게 싸우거든요. 마케팅에서는 영업은 도대체 공부를 안 한다. 네. 우리 기업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모른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무슨 말이지? 커스터머 밸류가 뭔지 모른다. 뭐 밸류 프로포지션이 뭔지 모른다. 영업에서는 이래. 야,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마케팅 너희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만들어준 그런 멋진 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광고 카피 같은 것들 있죠? 뭐, 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뭐 이런 옛날 광고 카피 있잖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순간이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광고 카피들. 현장에서 도움 안 된다. 고객들에게 그 한마디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너희들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전의 생리를 모른다. 라고 이제 싸우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는 방법 중에 좋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실은 여의도 가시면 휴레패커드 본사가 있죠? 네, HP. 그렇죠. HP라는 기업이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신규 고객 발굴의 책임이 보통 누구한테 있죠? 영업했죠. 영업에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제품 발표회 어느 부서에서 하죠? 마케팅에서. 마케팅에서 하거든요. 신제품 발표회 할때 신규 고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기존 고객들도 물론 많이 오세요. 그러면 그 DB가 누구에게 있죠? 마케팅한테 있죠. 마케팅한테 있죠. 그런데 신규 고객 발굴은 영업 보고하래요. 그죠? 그래서 HP가 뭐냐면 이 신규 고객 발굴 프로세스를 앞으로 하나씩 당긴 거예요. 마케팅에서 일단 스타트를 해라. 그리고 무얼 해줬냐면 회사의 시스템적으로 인센티브를 공유를 해줬어요. 마케팅과 세일즈가 인센티브를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온 사람, 행사에 온 사람한테 팔면 영업만 받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마케팅도 네, 받는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고객 DB를 뭐 Salesforce.com이나 이제 HP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DB가 있겠죠. IT에다가 이제 클릭해서 딱 주면 영업이 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영업의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한 팀이 된 네, 거죠. 한 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이디어 하나, 시스템, 제도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좀.